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영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 출근하려고 지하철역까지 열심히 뛰는데요. 한 3분 정도 전력 질주한 이후에는 체력이 소진돼서 한 발 한 발 겨우 내딛으며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증시 생각이 났어요. 지난해부터 올해 연초까지 전력 질주한 이후에 지금은 체력이 다 떨어져서 한 발 한 발 겨우 내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력을 충전할 만한 급속 에너지바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장의 여건이 그리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자세하게 저희 시간 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박앵커의 퇴근 전 키워드는 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키워드 열어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차량용 반도체를 21세기 편자의 못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말 발굽에 박는 편자의 못, 나폴레옹이 이것 때문에 중요한 전투에서 패배했듯이 지금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타국가에게 밀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지금 반도체 쪽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대란,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관련한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볼게요. 자,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는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을 줄였고 결국엔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전강 후약의 움직임. 밤사이 미국에서 나스닥 지수가 3% 이상 뛰었다. 뭐 작년 11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런 소식 등이 전달이 되면서 분명 개장 전에 우리는 기대감을 안고 있었죠. 출발할 때만 해도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3000선 넘어가며 3012포인트를 기록했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이 뉴욕장의 반등에 대해서도 의문의 목소리가 많이 등장합니다. 반짝 상승에 그치는 거 아니야? 결국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기술주는 자유롭지 않잖아? 라는 걱정이 나타났고요. 또 중국 증시와 요즘 많이 커플링 되는데 중국장에 대한 차가운 시선도 우리의 심리 역시 위축시켰습니다. 오늘 그 영향받아 지금 코스피는 또다시 3000선 아래로 가 있는 상황이죠. 0.6% 떨어진 채 2956포인트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담 요소도 분명 눈에 띄네요. 외국인과 기관 오늘 동반 매도입니다. 외국인 측에서는 6거래 연속해서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기관은 오늘 매도 전환한 모습 포착이 되네요. 그 금액은 4천억 원대. 개인 투자자 일단 매수는 하고 있습니다만 강하게 몇 조씩 매수해주던 시기가 아니네요. 요즘은 매수 금액이 확연히 줄어들었죠. 5,600억 정도 사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화학 섹터 쪽 매수 감지되고요. IT는 일부는 사고 있는데 일부는 팔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종목들 2시 기준으로 취합을 해봤습니다. LG화학 눈에 띄고요. KB금융, 신한지주 혹은 삼성화재, 금융주나 보험주 쪽에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포착이 되네요. 금리 인상과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한동안 계속 매도로 대응했던 외국인이 일단 오늘장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앞으로의 하나의 포인트로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분위기는 어떨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하락권입니다. SK하이닉스는 2% 정도 낙폭을 키우는 움직임 포착되고 있고요. 어제 이 배터리 관련주가 모두 떨어졌었죠. 그런데 밤사이 테슬라가 20% 폭등했다라는 소식에 국내 배터리사들도 오늘 출발할 때 분위기 좋았습니다. LG화학 일단 시세 유지해 주네요. 지금은 3% 정도 상승, 장중 90만 원권 넘어서기도 했는데 종가까지 뭐 가능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은 89만 원 진행되고요. 성장주 매력도 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 속에 네이버나 카카오도 어제 부진했었죠. 오늘장 네이버 빨간불 켭니다. 2% 정도 상승 유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마트와의 협업 소식도 있었고요. 앞으로 핀테크 산업에서 네이버나 카카오가 과연 배제될까? 이에 대해서도 많이들 의문을 가지면서 수급적인 긍정의 요소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가총액 흐름까지 봤고요. 특징주로는 이들 종목 한번 볼까요? 해운주 열어보겠습니다.
해운주가 오늘장 대다수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죠. 대한해운 8%, HMM 7%, 펜오션도 3%대 상승입니다. 그런데요, 어제 이들 종목의 하락폭이 상당했죠. 펜오션은 어제 10%나 떨어졌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어제 급락이었습니다. 오늘 또 하루 만에 이렇게 반등을 주고는 있습니다만 어제 일간 변동을 겪은 이들이라면 오늘 상승이 위로되지 않겠죠. 여전히 해운주에 대해서는 운임이 올라간다, 물동량이 증가한다, 긍정의 시각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변동폭, 시장의 영향을 받아 다소 커지고 있어서 조금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지켜봐야겠죠. 자,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장 출발할 때는 900선 다시 회복을 했었어요. 911포인트까지 올라가는 출발을 보였었다가 그 상승분을 반납을 했고 결국 하락 전환된 상황, 0.5%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892포인트 지나가고요. 퍽 하면 1000개 가까운 종목이 떨어지는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코스닥의 종목 변수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특히나 외국인 매도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으나 다소 역부족으로 느껴지죠. 이런 코스닥장에 나는 오늘 정말 좋아 라고 외치는 종목이 있죠. 알테오젠 되겠습니다. 주주 환원을 위해서 무증 소식이 전달이 됐었죠. 보통주 한 주당 신주 0.5주, 주주들에게 가치를 환원하겠다, 뭐 회사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달되면서 오늘 급등, 약 한 달여 만에 14만 원권 위로 올라오는 모습 포착이 됐네요. 25%까지 급등을 했었다가 지금 상승폭을 조금 줄였습니다만 그래도 20% 상승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14만 500원 거래되고 있네요. 알테오젠의 흐름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자, 이제 시장 이슈 들여다보죠. 사실 시장에서 뭐 특정 종목과 지금 당장 이걸 매수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그냥 차량용 반도체, 이게 산업에서 좀 큰 이슈다 보니까 오늘 살짝 정리를 해봤어요. 세계 85개 완성차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거나 줄이거나 했습니다. 바로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요. 공급 대란을 겪고 있는다는 소식 계속 접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더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각국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자국화에 위해서 빠르게 비상조치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우리 정부에서 내년까지 2천억 원 투자하겠다라는 소식, 그리고 각 기업들이 동맹을 맺고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들려왔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급이 꼬인 걸까요? 수급 꼬임의 그 첫 번째는 수요 예측이 실패했다라는 것 많이들 접하셨을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자동차가 덜 팔릴 줄 알고 이 반도체 파운드리사들이 이 IT용 반도체로 생산 공정을 다 설비를 해놨는데 생각보다 자동차가 잘 팔린 겁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가 많이 필요했죠. 이러면서부터 수급이 차질을 빚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또 새로운 변수가 하나 등장한 게 바로 전기차였어요. 전기차가 생각보다 잘 팔리기 시작했고 시장의 관심이 올라갔죠. 그런데 일반 내연 기관차에는 이 차량용 반도체가 한 200개 정도 들어가는데 전기차는 그 배가 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는 더 필요해졌고 그런데 공급은 부족했고, 이러며 수요 예측 실패가 바로 첫 번째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의 원인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결국 무슨 자연재해를 다 겪었다라는 거예요. 대만의 TSMC 파운드리사 외에 다른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어느 쪽에서는 지진을 겪고 어느 쪽에서는 불이 나고 어디에서는 한파를 겪어서 셧다운이 됐습니다. 반도체 공정의 특성상 한번 멈추면 다시 가동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역시 공급 차질의 요소가 됐죠.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지금 공급난의 주 원인인 MCU 반도체, 이게 계속 밀리고 있는 거예요. 주문을 하면 뭐 16주 후에 받는다, 20주 후에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더니 지금은 최대 40주까지 밀려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국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해야 돼,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우리도 그러한 움직임이 등장을 한 거죠. 그런데 좋아요, 이렇게 관심을 받고 출발된 거는 좋은데 지금 당장의 수급난을 해소하기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게 산업계에서는 그렇게 메리트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차 한 대에 들어가는 전체 차값의 한 2, 3% 가격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한마디로 수익성이 낮습니다. 이 수익성이 낮은데 안전과 직결되다 보니까 또 생산할 때 까다롭대요. 수익성은 낮은데 까다로워 생산하기가 별로 안 내키죠.
그런데 그를 감내하고서라도 지금 뭐 모든 정부 차원에서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럼 만들자 이렇게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 투자 리스크가 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생산 공정들을 바꾸는데 한 달 정도 걸린대요. 그럼 한 달 정도 걸려서 차량용 반도체 세팅을 싹 했어요. 이제 찍어내기만 해라는 생각인데 그 사이에 공급난이 만약 해소되면 그들은 투자금을 다시 회수하는데 어려울 수 있어서 그렇게 뛰어들기 좋은 여건이 아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물론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겠지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그러면 딱 드는 걱정거리가 국내 완성차 업체들 차량용 반도체 잘 가지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죠. 일단 아직까지는 넉넉하다, 재고 괜찮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긍정적인 낙관적 시나리오를 보면 이 4월에는 MCU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다른 업체들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한데 우리는 잘 생산했어요 하며 반사이익을 보거나 아니면 비관적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들 결국 생산 차질을 빚게 되고 차량용 반도체는 수급난으로 가격이 올라가서 완성차 업체들은 돈이 더 들어가네, 수익성이 악화되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분명한 건 차량용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는 건 확실해 보이네요. 자, 차량용 반도체 얘기하면 어떤 종목들을 이야기해야 될까 너무 고민이 됐었는데요.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자, 뭐 이런 거 좋대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아이오닉5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이오닉5도 사실 출고가 지연되면 거기에 따른 리스크가 크죠. 아이오닉5의 흥행 저해 요소로 거론되는 게 보조금, 반도체, 맨아워였습니다. 그런데 맨아워 부분은 현대차 노사 극적으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조금 해결이 됐고요. 보조금 문제는 생산이 지연될 경우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은 빠르게 이탈되겠죠. 다른 브랜드로 넘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고 지연이 없어야 하고요. 차량용 반도체, 일단 현대차는 넉넉히 재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놨는데요. 앞으로 다른 차종의 차량용 반도체를 아이오닉5로 좀 집중하겠다. 지연되지 않을 거야라고 고객들을 달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영향일까요? 관련주들이 영 힘이 없죠. 아이오닉5 관련주들 한번 체크를 해보면 관련한 종목들의 탄력이 일단 사전계약일 이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뭐 오늘의 시장의 하나의 이슈거리였던 배우 이서진 씨가 아이오닉5 관련주 두올의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기도 했는데 이들 종목군 분명히 좋은 종목들도 있을 텐데 시장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죠. 오늘 저희 시간에 시간이 된다면 이들 종목 얘기 나눠볼 거고요. 저는 박재호 어드바이저한테 질문을 좀 드려봤어요. 빠른 매매를 요즘 많이 얘기하시니까 아이오닉5 관련주 힘이 없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저희는 현금 비중 늘려야 돼서 지금 모두 익절하거나 관련한 중소형주 다 지금 비중 축소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종목도 익절이 가능한 자리일지는 모르겠을 정도네요. 현대차, 기아차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 추가 매수 타이밍 나올 수 있으니 지켜보고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천천히 가도록 하죠.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좀 보수적인 의견을 주고 계시네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고민은 깊어집니다. 투자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저희와 함께 차분하게 전략 챙겨보시죠. 박앤커의 퇴근 전이었습니다.